자, 여기가 우리 포항시 오천읍이죠? 예, 오천읍입니다. 아, 저는 오천읍이라는 곳을 랜드에 알았는데 오랜만에 와봤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졌네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예, 오천읍이 예. 옛날 강을 많이 발견되고 군부대가 예. 있기 때문에 예, 해병대. 예, 해병대 예. 사단, 밀사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전이 많이 되고. 근데 또 저 뭐 저 저 철강 산업 단지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포스코. 예. 예. 방 그 현대 제철하고 예. 방 포스코하고 그렇죠. 바로 옆에 같이 다 붙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다른 데보다는 늘 좋은 편이다. 많이 좀 다른 지역하고 좀 좋은 편이죠. 예, 자, 그 오늘 우리 통기타 캠프촌에 물론 그 목적이 그 통기타 캠프촌에 힐링하러 오시려고 가입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기타를 오랫동안 다른 데서 배우시다가 오브리 기타의 이제 전수를 조촌장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제가 밑에 주소를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포항시 북구 오천읍의 냉천로인가? 네, 냉천로. 냉천로 289번 길 1 예, 예, 예. 부산 꼼장어. 예. 근데 꼼장어도 하고 저 장어구이도 하고 그죠? 장어구이하고 예, 뭐 제가 좋아하는 또 물곰탕도 하시네. 예. 예. 하고 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아 저도 통캠 회원이에요. 저 조촌장하고 친한 데 하고 오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래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남하고 작은 인연이라도 이렇게 맺어져서 와서 공동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살아나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온라인 조촌장의 영상을 보고 포항에 저런 나하고 같이 기타 배우는 분이 있네 싶으면 한번 오셔서 나도 기타 배웁니다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대화가 될 겁니다. 아, 그래 좋지요. 그렇죠. 예. 참 오늘 그거 이야기 한번 해줘요. 제 처음 받는 인상이 아, 예, 저 조촌장님 처음에 저 그 유튜브에 봤을 때는 예. 아 처음에 보니까 좀 이게 등길에 얼굴하고 몸일 자체를 봤을 때는 얼굴이 예. 좀 크다고 했는데 예. 직접적으로 오늘 보니까 아담하죠. 외소하고 좀 일단 아담한데 여러분 직접 보니까 외소하답니다. 외소. 내가 아직 잘 먹어야 돼요. 아직. 야, 결국 아담하면 제가 사실 이제 우리 한국적인 봤을 제가 키가 아주 단신이거든요. 키도 작고 우리 집에 이제 유전적으로 키도 작고 그냥 몸도 조그만 편인데 화면상은 좀 크게 나가다 보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소리도 굵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2시쯤 도착해서 지금 근 2시간 반 3시간까지를 같이 얘기 나누면서 많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숙제를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과제를. 근데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하죠. 그죠? 사실. 예,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 기초가 중요하고 우리 여기 부산 곰장어 사장님도 기타를 치실 때는 한 3년 정도 되셨죠? 많이? 예, 한 3년, 예, 3년 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자,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악보가 이만큼 있습니다. 악보가 이만큼 있고, 여기 악보를 본인이 또 직접 있죠? 이렇게, 그 리듬보라 그러죠, 리듬보. 이걸 본인이 다 그렸죠, 그죠? 예, 다 그렸죠. 그리고 예. 또, 보면 이렇게 뭐냐 색깔 빨간색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나름대로 이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본인 자기대로는 자기대로 다 이렇게 가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누구나 겪는 건데 그래도 제가 책이나 이 공부한 악보를 보면요 얼마나 더 열정적인 사람이 평안합니다. 저도 똑같이 전국의 회원들을 이렇게 그 가르쳐 드리고 또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다니지만은 그냥 감나무에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듯이 기타를 치는 사람은 사실은 같이 이렇게 뭔가를 인연을 맺어도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책만 봐도 벌써 이런 것 스스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거는 벌써. 그럼 이분은 분명히 내가 어떤 과제나 숙제를 들었을 때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분명히. 기타도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여러분, 이 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드시는 거지만 봐주세요. 그냥 저쪽으로 들고. 예. 예. 마틴. 언제 사십니까? 한 1년 되십니다. 금액으로는? 450만 원. 450만 원짜리. 여러분 450만 원 그럼 굳이 뭐
이게 저 뭐 D30보다 D41이다, 뭐 HD28이다, 뭐 이런 뭐 그 저 상표를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금액을 인도 쪽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크래프터 옛날 본인이 자녀가 치는 기타도 있는데 좀 더 기타에 충실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제 거고요. 옆에 요건 조일민 이름이 있는 제 기타를 가져온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 기타도 저렇게 이제 비싼 기타를 구입하셨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기 장사를 해서 다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타도 치시고 해서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기초 뭐 공부하는 방법, 오버치는 방법부터 했는데 너무 급하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 예, 네. 저는 뭐 급하게 안 하고 네. 뭐 세월이 가더라도 선생 시킨 대로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이제 딱 하려고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보고 다 했다 그러고 선생님 빨리 하는 건 나 좋아요. 오히려 뭐 한 달 만에 아, 다 쳤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뭐 할까요? 이러면 나는 아 진짜인가 싶어서 또 달려오고 싶고 또 막 이런 마음 생기는데 너무 또 느리느리하게 또 해도 안 됩니다. 사실. 예, 예, 그런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와서 컴퓨터도 옆에 두고 여기 컴퓨터 보이죠? 컴퓨터도 지금 가지고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또 여기서 그 이제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득아. 특별히 뭐 혹시 뭐 또 말할 거는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혹시? 말할 거는 뭐 다른 건 많이 없고 예. 저는 이제 뭐 기타를 치다 보니까 예. 조 총장님을 만나다 인연이 돼가지고 참 제가 이 기타의 앞 길이 좀 뚫렸는 기분이 들고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깜깜했죠, 또 옛날 말로 그냥 완전 그렇죠. 까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오늘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 예. 안 해봤지만도 길이 조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고 예, 예. 내 마음이 좀 즐겁고 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 사장님이 아직까지 멜로디를 칠 줄 알고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게 스트로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멜로디를 치고 박 사장이 그 기본적인 스트로크 하면서 우리 여기 올 궁극적으로 오버리를 치고 싶어하는 박 사장이 나중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두 사람이 합주하는 모습을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뭐 우리가 짜고 치는 거 높잖아요, 그죠? 예, 예. 바로 앞에 이게 뭐예요, 예, 예. 이거 목로주점이냐? 목로주점, 예, 예. 이거 그냥 스트로크만 예, 예. 뭐 저 C키로 그냥 칼립소를 하죠, 그죠? 예, 칼립소. 예, 예. 칼립소를 제일 많이 배우잖아, 보통 처음 많이 맞죠? 예, 예, 처음 많이 그럼 칼립소를 하면 제가 그냥 멜로디를 한번 쳐볼게요. 예. 자, 저는 뭐 좋은 기타가 아닌 여기 우리 박사님 기타 이 크래프트 기타로 그냥 쳐볼게요. 자, 제가 멜로디 치는 거는 로에서도 치고 하이에서도 칠 테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냥 로에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멀린 친구의 오랜 F 오랜 친구야 C G7 보이죠 눈에? 네. 나도 그곳에서 걸을걸 자 그걸 이제 제가 멜로디로 갑니다. 아, 예. 자 1, 2, 3, 4 계속 가세요. 카메라가 너무 좋다. 카메라가 너무 좋다.
느낌 알겠죠? 예. 이런, 이런 느낌으로 멜로디를 이제, 아, 이제 자꾸 쳐준다면서. 자, 이제 하나 빼봅시다. 어, 만일에. 알고, 알고, 여기서 아는 거래. 그때 그 사람 이런 노래 알죠? 딴 거 해볼까? 아, 이게, 이게 언제 배운 노래예요? 이렇게 어려운 노래들을 배웠어. 예, 이게 다. 어,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전부. 율창의 밈, 납, 밤안개, 날구리, 알고 싶어요. 사랑이 지나가면. 예, 한 번이 보시네. 예. 그때 그때. 이거요. 자, 이제 끊겼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저, 한번 전주는 하지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요 시위에 한번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 오케이. 그렇죠.